자, 이번에는 지난번에 알아봤던 Cantilever Beam Problem의 Reaction Force, Resultant Force를 구하는 두 가지 방법, 즉 뷰컷과 노달 포스를 이용한 XY 플롯을 이용했는데요. 그거 외에 세 번째 방법인 Rigid Reference Point를 부여를 하고 Rigid Constraint를 부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자 하는 Reaction Force 있는 부분을 Rigid Constraint를 부여하고 거기에 Rigid Reference Point를 지정을 하면 Rigid Reference Point에서 바로 우리가 Reaction Force를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아바쿠스에서 실제로 그런 조건들을 부여하고 마지막에 플롯을 해보면 RF라는 컴포넌트를 바로 읽을 수 있는 상황이 돼서 100kN force를 바로 읽을 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아바쿠스로 어떻게 모델링하고 결과를 읽어드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